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개선시키려고 합니다. 네. 예.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이제 201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소위 네. 말하는 이제 스마트 러닝, 예. 이런 변화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한 준비와 효과를 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그 디지털 교과서 이제 스마트 교육 그 플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5년까지 모든 교과서를 다 디지털화해서 디지털화한다는 뜻은 이제 그 교과서의 내용뿐만 아니고 그 이제 그 참고서 기능 또 네. 멀티미디어 기능까지도 다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업 과정도 변하게 되고,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그 클라우딩 그 교육 기반 교육 서비스로 이렇게 컴퓨터 예 해서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예. 그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자는 게 그게 2015년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나라도 보다도 빨리 모든 교과서를 다 디지털화하는 그래서 이제 교실 수업이 정말 이제 스마트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재정도 저희가 뭐 많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지난 이 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 고용 문제, 교육 문제, 과학기술 문제, 소위 밑그림부터 이제 이 실행까지 쭉 관여를 해오고 계시는데, 이제 뭐, 소위 성과를 좀 돌아봐야 될 시점이 좀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4년 지금 됐으니까요. 예. 어떻게 본인을 돌아보시면 흡족하십니까? 글쎄요, 뭐그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그때 하고요. 초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발탁이 돼서 가서 예. 무슨 생각을 가지 앞에서 그랬어요? 무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아, 그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 하루하루를 좀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는 좀 각오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인재 대국으로서 이렇게 지금 이제 모양을 갖춰가고 그렇게 하는 기반은 많이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이 교육과학기술 정책은 현장의 변화가 핵심인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선생님들도 많이 변화해야 되고 또 과학자들의 연구 분위기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현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충분히 많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자문을 해보면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사교육 체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일관되게 4년 동안을 열심히 뛰어왔는데 현장의 변화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좀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현장 착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학부모에 의한 선생님 평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과정이나 또 이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 이제 교원평가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제도화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실망도 큰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교원평가 했더니 불편하더라. 문항수도 너무 많고 뭐 그렇더라는 학부모님들의 불만도 많으신 것 같고요. 교사들도 여전히 그 평가에 대한 거부감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항 하나하나가 세세하게 잘 디자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제 교사님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저희가 이제 한 400분 정도 교사분들한테 잘 받은 교사분들한테는 학습 연구년을 저희들이 이제 보내드리고 있고 또 평가가 이제 좀 이제 하위권에는 이제 그 교사님들 800분 정도는 이제 장단기 연수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체제도 좀 아직까지 좀 불만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도화는 했지만 조금 이렇게 세세하게 잘그 현장에 맞추어서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 좀 계속 그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과거 정부를 보면 교육부도 과거엔 부총리가 했었고요. 네네. 과학기술도 부총리가 했습니다. 이 예. 부총리 두 사람이 하는 일 지금 혼자 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점은 뭐가 제일 기억에 예, 계십니까? 뭐 제가 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니까요. 그래서 뭐 일이 많고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장의 착근이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과거에 한참 동안 이제 이렇게 변화가 지체된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현장을 계속 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많은 교육자들에게 네, 또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예.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네. 뭐 교수를 포함해서 교육자들에게 당부도 좋고 협력의 말씀도 좋고 한 말씀 하시죠. 예, 뭐 교육자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인재 대국으로서 이렇게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정말 또 교육자분들이 여전히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과 기술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내년에도 좀 더 분발해 주시고 또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도 한 말씀, 교육 문제와 예. 과학 기술에 대해서 예, 예. 국민들이 또 희망이 많은 기대를 예.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과 과학 기술이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인데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래도 방향을 잡고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그 정책들을 신뢰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을 이제 믿지 못해서 사교육으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의 시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의력과 또 인성을 갖춰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보다는 좀 공교육을 믿어주시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께도 사교육 부담이 지금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정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교육 의존 없이 이렇게 학생들이 좀 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년 초에 여러 일정으로 바쁘실 텐데 저희 초대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교육과학기술부 이조 장관과 함께 2012년도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총론적으로는 점점 자부심이 높아지는 나라의 모습이지만 또 각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또 힘든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교육에서 희망을 찾고 과학기술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국민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